너는 역시 사람이 아닌 걸 다 보는구나. 왜 찾았는데요?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계약 조건을 얘기해봐. 나는 되게 무서운 괴물들이 보여.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절대 아는 척해서는 안 돼. 제천대성 손오공님이시다. 나를 지켜주세요. 달빛을 두르고 구름을 자르며 널 지키기 위해 올 거다. 설마 날 지키러 와준 거야? 우리 계약 다시 하자. 25년 전 어린 시절에 한 구닥다리 계약은 파기하고 새로 제대로 된 계약하자. 내가 25년을 꽁으로 늙은 줄 알아? 어서 개수작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아따가! 아따가! 무가리 힘든 시기야! 되게 귀찮은 먹이네. 역시나 사기치고 튄 분이 굳이 왜 나타났을까 했어요. 아니, 나타날 기회가 없었지.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잖아. 소개할게. 나 되게 나쁜 놈이야.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린 인간과 계약을 하면 어길 순 없어.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나타나서 널 지켜줘야 되는데. 진선미, 너 내 이름 기억하나? 당연하죠. 요정님 이름은. 이름이 뭐더라? 기억 못할 거야. 내가 꺼냈거든. 이런 씨발이 놈이지마! 뭐? 그럼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아니 근데 회장님은 그렇게 새 옷차려 입고 어디 가세요? 중요한 계약이 걸린 미팅 때 입고 나갈 거야. 계약? 누구랑? 삼자. 일어나 주라. 돼지. 네게 아닌 것에 식탐 부리지 말고. 저팔계님, 죽을 뻔하셨습니다. 우리 거래하는 거다. 좋아요. 인간 아이야, 그 안에 들어가서 부채만 가지고 바로 나와야 해. 다시 한번 저의 특별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장이라더니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대는 해피해. 이게 삼장의 향기인가? 삼장에게선 연고창이 난다던데. 아이씨, 그냥 뿌리는가? 아니야, 이 연고창인가?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물건이 여기 있을 겁니다. 금강구라는 물건입니다. 금강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갈 테고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고. 어디 다녀와. 너 여기서 눈 감아. 지금 죽으라고? 아니, 아 그냥 그 눈깔 좀 감고 있으라고. 네가 눈깔을 덮고 있어야지 내가 짠할 거 아니야. 왜? 미치겠네. 참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 일. 나 패밀리 세트 한번 시켜보고 싶었어. 가족적으로 먹어보자. 오빠 할까? 아니 누나 할래? 이런 지기를. 이 녀석도 삼장을 찾아낼걸. 삼장이랑 사귈 것 같아. 정말? 형님. 이번에도 핸드폰 잘 만들었더라. 만약 금강고를 제대로 채웠다면 삼장은 살아서 나오게 될 거예요.